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티벳의 풍습이며 문화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다 다시 오크 승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내 눈앞에서 일어났을까? 오크 승원에 도착했을 때는 당초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그 이름을 끝내 밝히지 말라던 스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께선 정식으로 스승으로서의 법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지는 것이 아니야. 자기를 지배하는 종교와 인간과 그것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 아직 참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것, 이끌어주는 것을 바라고 결국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에 노예가 되어 있지. 참으로 있는 것, 즉 실제에는 구별이 없다. 따라서 종교든 국가든 신앙이든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것은 모두 가짜. 명상을 하기 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에 어떻게 얽매여 있고 그 마음속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됨이든 평안이든 해탈이든 그 모든 것들은 관념에 불과할 뿐이야. 그대의 마음은 저 너머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랑과 예지. 그 지구의 사랑과 슬기가 스스로 나타나는 도구요, 수단이다. 그대를 여기로 이끈 것은 그대의 마음이 주의 통로가 되기에 알맞게, 즉 신이 임하기에 알맞도록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지 않는 한 그대 또한 스스로 자기 한정한 것을 밖으로 비춰내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더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들아, 이 일을 위해 그대는 태어난 것이다. 운명이란 게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한 마리 새까지도 그것이 땅에 떨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무튼 저는 아직 그렇게 해탈한 경지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도달해 있네. 그대는 그 무엇도 외부에서 강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대 자신의 내부로부터 촉구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곧 그대의 가장 깊은 소망이 되는 것이야. 그렇다면 저야 어찌되든 끝까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좀 더 얘기해보지. 그대의 마음속 청소가 전보다 조금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일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네. 그걸 나는 되도록 빨리 하고 싶은 것이야. 그대가 자기 자신을 분리된 존재라고 여기는 한 온갖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에서 해방될 수는 절대로 없어. 이 세상은 바로 사람이며 사람은 곧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세계요, 나도 곧 세계다. 그런가?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의식으로 만들어낸 것, 스스로 이 문명을 만들어내고서도 그것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그 정체를 꿰뚫어 보아야 하지,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된다.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가 무언가 다른 사물의 결과이며 그 사물의 값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투쟁도 공포도 한정도 모두 사라진다. 그대 마음에 갈등과 긴장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가치와 평안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일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지. 그대는 순간순간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경계하라. 항상 현재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라. 그러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며 자아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아를 아는 것이 슬기와 참회의 관문. 선과 악은 한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며 뿌리는 하나이다. 그 뿌리는 인간의 마음 속에만 있으며 거기서 만들어내지는 것. 그것은 참 속에 있지 않다. 진리 그것은 선과 악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진리란 순간에서 순간으로 지금 생명의 생생한 표현. 어떤 갈라짐도 끝도 없으며 영원한 지금만이 있을 뿐. 이 법열 속에 무한한 사랑과 슬기가 있다. 그리하여 그대는 과거로 도피하지 않고 미래를 헛되이 꿈꾸지 않으며 항상 지금에 살기 때문에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은 거기에 걸맞는 것이 된다. 아들아, 이렇게 현재에 살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기쁨이 솟으며 마음을 통제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그대는 어찌해야 한다든가 무엇은 어때야 한다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온갖 기준과 부덕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는 오직 사랑과 슬기만 있을 뿐. 비로소 그때 그대는 참으로 창조하는 자가 되며 주가 다시 말씀하실 때의 그릇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무엇인가 되려고 끊임없이 자아와 씨름을 한다면 그 괴로운 투쟁은 끝이 없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미 참나 그것임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무해자재의 생명이 나타나며 스스로 지금 이미 완전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계 없고 조건 없는 것을 이해하려면 자아의 생각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거라. 본래 무인 자아는 녹아 없어지고 비로소 실제 곧 참나는 지금 속에서 신 스스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스승의 말을 들으며 깊은 변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오던 사물은 이제 내 안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대의 마음이 온갖 윤리와 도덕과 차별과 분리, 구별 따위에 얽매이는 한 스스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없다. 일체의 시간과 단절과 대립, 그에 시달리지 않는 이른바 자연법의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곧 터득할 것이다. 생명의 흐름이 생명 본래의 일을 한다. 아버지 신만이 역사하신다. 생명은 참으로 있는 것이요 그 스스로 이미 완전이며 자아가 사라졌을 때 무의 자재함으로 나타난다. 개별적 자아는 분리 속에 있는 것이요 자신을 남과 별개의 존재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 오직 하나의 대생명이 있을 뿐 어떠한 분리도 단절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짜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가짜임을 꿰뚫어 봄으로써 마음을 비우라. 그리하면 항상 있는 생명이 의식과 더불어 점점 확대되어 필경 실제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 실제 그 밖에 있는 것은 슬기와 사랑과 이해로써 그 정체와 원인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면 지금은 온전히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망과 희망, 질투, 회한, 부러움, 공포 그 모든 마음의 미망에서 해방되고 참된 것을 깨닫는다. 인간이 모두 따로라는 허상에서 해방되고 대생명 그것의 위대한 본원으로부터 대천사들을 거쳐 흘러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 생명이 존재함을 인간을 거쳐 그것을 분명히 밝힘을 돕는 것이 그대의 일이 될 것이다. 이 생명은 슬기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 곧 아버지인 신이 이 땅 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의 아들인 거룩한 인간을 참으로 이해함을. 여기서 스승은 그 아침에 설법을 마치셨고 곁에서 듣고 있던 오크 승원의 승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께서 분부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제부터 기꺼이 하겠습니다. 스승은 답하시길 신이 그대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대는 무지와 노예와 빈곤 속에 얽매인 미신들을 이 나라에서 제거하는 최초의 공로자가 되리라. 그의 승원장은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을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크 승원에 머무는 동안 순간순간을 즐기며 우리는 모두 부지런히 일하고 항상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렇듯 나의 진보도 매우 빨랐습니다. 한편 승원장은 새로운 변화를 조금씩 시도했지만 그 속도는 빠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처음부터 너무 잘 해냈다면 마치 어떤 교회에서 대중들을 공포 속에 얽어매 놓는 죄나 지옥 또는 악마의 힘을 설파하는
기존의 교서를 개혁하려 일어서는 교역자들을 추방하는 것처럼 그도 또한 라사의 고승들에 의하여 추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한 그들을 교묘히 조종하여 속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티벳의 승원이나 교회나 모두 죄 위에서 번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허상이 제거되어 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조종할 수도 속일 수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치유하며 허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신의 성질은 무한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무언가 외부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한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또한 무한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마가 존재할 수 있죠? 그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악마 따위, 우리가 그것이 본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저 없어지고 말 겁니다. 나는 보통 허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답 역시 보통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성서 속에는 지옥과 악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성서를 읽고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악에 항거하지 말라. 악에는 본래 힘이 없습니다. 그 없는 힘을 악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악마란 곧 자아를 말하는 것이며 지옥이란 그 자아가 만들어내는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한 조각 관념.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는 진리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남기거나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기록해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진리가 계시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다만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줄 수 있을 뿐 그 자체는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성서를 기록한 것은 인간. 더구나 그 후에 성서는 12번이나 인간의 손으로 고쳐졌습니다. 당신은 언어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진리라 받아들입니다. 진리는 어떤 책 속에서도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정체를 알고 비로소 말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 황야에서 발견한 것을 보았을 때
나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정체를 전부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아야말로 실제를 감추는 악마였던 것입니다. 자아는 언제나 얼굴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것이 자아가 하는 버릇. 그러나 본래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다만 우리가 스스로 실제에 무지할 때만 존재하는 것. 바로 그 자아야말로 참인 신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악마인 것입니다. 신만이 유일한 존재이며 신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음을 알았을 때 나는 자신이 영원한 실제인 신으로부터 태어난 신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나는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신은 실존하는 것이기에 나 또한 실존함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아란 떨어져 있음을 믿는 것이며 그러한 분리는 하나의 미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이고 지옥이며 자아가 만들어내는 혼란입니다. 당신이 놓칠세라 소중히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른 이에게서 받아들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관념. 마음의 환상인 그 관념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관념이나 사상도 아니거니와 그 어떤 이미지도 아니며 망상도 아니고 믿는 마음 또한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껏 온갖 두려움과 망상으로 남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마침내 가짜를 찾아낸다면 그 다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를 발견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무엇이 가짜인가를 알기만 하면 그때 비로소 당신만의 참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나 있음, I am.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그 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요. 그 밖에 실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하나됨엔 어떠한 분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자아가 만들어낸 환상. 그것은 참이 아니며 만들어지지 않은 것만이 참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 모든 가짜들을 없애버리면 오직 있음, I am만이 남습니다. 이른바 도. 스스로의 실상이 아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관념을 가지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도란 스스로의 실상을 깨닫는 것. 곧 해탈. 실제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친절과 애정과 자비와 관대,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은 모두 실제의 나타남. 이것이 도입니다.